안녕하세요, 진세현입니다. 네, 영화에서 저 외모를 담당했던 배우 박준우입니다. 또 트럭에서 액션신들, 정말 격투기 선수하고 하다 보니까 액션 배우가 아니라 격투기 선수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. 이렇게 너무 화가 났고요. 그래서 실은 부딪힐 때 실제로 때리기도 했거든요. 전혀 타격이 되지 않았습니다. 타격을 주지 못했고 그래서 더 화가 났고. 이 친구를 어떻게 아프게 할까? 정신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늘 생각했었고 그러나 이루지 못했습니다. 이틀째 찍는데 저는 이틀째 합류를 했고요. 막저 리허설하고 실제로 실탄은 아니지만 공포탄을 쏘고 탄피가 튕겨져 나가고 불꽃이 나는데 우리 정재랑 또 우리 대원들이 너무 의연하게 총을 잘 쏘는 거예요. 눈도 잘 감지 않고. 굉장히 소리가 크거든요. 또 세트장에 이렇게 울리기 때문에. 근데 저는 계속 눈이 감겨지고, 막 심장도 뛰고. 나는 왜 이러지? 나는 이렇게 겁이 많지. 막 상당 시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자괴감에 빠졌었습니다. 근데 컷하고 나니까 다 귀에서 뭘 빼요? 그러니까 아주, 그 소리는 적어도 한 30배는 줄일 수 있는, 기마개들 아주 성능 좋은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도 한번 막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, 여기는 그냥 아주 조용한 곳에서 전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의연하게 촬영 임할 수 있었습니다. 일단 배우님께서 가글도 하고 양치도 했다 이러면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뭐 연기고 이제 한 장면 중에 하나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대사 앞에 뭔가 침을 이렇게 오물오물 하는 소리가 막다 들리더라고요. 아 이게 정말 오는구나. 근데 이게 제대로 팍 튀니까 아한 번에 딱 그진 아마 한 번에 잘 갔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뭐 맞는 씬, 때리는 씬, 그런 씬은 이제 어쨌든 쎄도 한 번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되게 감사했었고요. 그리고 저희 영화가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